자, 이번 에피소드는 18장입니다. Mutable Reference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또 천천히 한번 따라와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My number has 8번, 8을 숫자 8을 두고 있죠. 따라서 얘는 타입은 자동적으로 IST2가 되죠. 그죠? 그런데 앞에 mute가 있어요. mute가 있단 말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면 그릇을 재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My number라고 하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y number를 나중에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reference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스택에서 한번 볼까요? 스택. 이걸 스택이라고 합시다. 스택 있고, 그다음 얘는 힙이에요. 힙이고. 그리고 my number 8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얘의 타입은 뭐란 말이에요? 얘의 타입은 i32 타입이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스택. 여기에 스택이라고 가정할까요? 스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힙은 아직까지 없어요. 아무것도 데이터. 그런데 우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그냥 I32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뮤트한 IST2예요. 값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값을 다른 값을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없다고 가정하면은 여기다가 my number에서 이걸 9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pn에서 my number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출력하면은 8에서 9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이게 mutable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를 다시 한번 참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my number이고 얘는 이름이 my number입니다. my number 라는 것이 여기 있고 그런 다음에 nam reference라는 것도 만들죠. nam ref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얘는 뭘 가리키느냐 하니까 얘의 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에서 아니죠. 해서 nam ref이고 그리고 얘는 p 출력을 하면은 무슨 값이 뜨죠? 이 값은 메모리 상의 주소입니다.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얘의 데이터 타입은 u 사이즈예요. u 사이즈. u 사이즈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제가 지금 데이터 타입을 볼까요? 요 타입을 보시면은 mutable i32인데 요거 자체 그러니까 요요 p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u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u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요 얘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상의 주소의 이 주소 이것도 숫자잖아요. 얘의 최대값은 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64비트가 되는 거죠. 이 사이즈 얘는 64비트. 여러분들이 만약에 128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 주소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은 128비트란 말입니다. 유 사이즈가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 얘는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이 숫자는 바로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 숫자와 같죠. 이걸 오른쪽에 넣었어. 얘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소가 이거란 말이에요. 응? 이 주소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얘가 주소, 어드레스. 얘는 데이터 타입. 얘는 variable 이름이잖아요. 이걸 identifier라고 표현합니다. identifier, type, address, stack이죠. 그리고 heap. 얘네를 다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메모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메모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현재 요것을 뮤틀에서 my number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레퍼런스인데 그냥 레퍼런스가 아니라 얘는 뮤트블한 레퍼런스란 말이죠. 그죠? 뮤트블한 레퍼런스. 그걸 어떻게 좀 표현할까요? 타입을 뮤트 레퍼런스. 여기다가 같이 적을게요. 뮤트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의 값은 스택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스택에 들어 있는 값이 이 값입니다. 얘도 지금 스택이에요. 스택에 들어와서 보면 주소로 들어와서 보고 보면 얘가 나오죠. 그죠? 얘의 값을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얘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냥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약 뮤터블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뮤터블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레퍼런스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면은 얘는 이 값을 보고 이 값이 주소네. 주소면은 주소로 가야지. 이 주소 가서 보니까 이 값이 있네. 이 값을 출력을 하거나 이 값을 사용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뮤트란 말이에요. 뮤트니까 뮤트가 아닌 경우에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일단 뮤트가 아니라고 뮤트와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 볼까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봅시다. My 새로운 에 됐어. 얘는 num left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에러가 뜨고 있죠. 뭐로 뜨느냐니까 cannot add integer to mute i32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데이터 타입 numRef 있잖아요. 얘의 데이터 타입은 있죠? 얘는 요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요런 타입 mute i32. 그죠? 그러면은 얘가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값은 얘랑 1을 더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얘와 1을 더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로 가서 그 주소에 들어있는 이값 얘와 1을 더하겠단 말이잖아요. 그죠? 찾아가겠단 말이겠죠? 찾아간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앞에다 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pn. 그래서, a. 여기 됩니다. 출력하면은 이렇게 되죠. 값이 8에서 9로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얘는 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뮤트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하죠. 똑같이 9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바뀜이 없어요. 똑같은 주소. 아, 이전과 주소가 바뀌었네. 새로 할당을 바꿔줬네. 이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뮤트를 달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수점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니까 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잠깐만 어떻게든 잠깐만 이 상황입니다. num 플러스 1 해서 a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아 이게 카피트레이터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예제가 좀 적절한 예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예제는 얘는 뮤트 num 레퍼런스 얘도 뮤트로 해줘야 되겠네. 자, 요 경우하고 요렇게 돼 있는 경우하고 이 경우에 동작시켰을 때 정확히 9로 바뀌었죠. 그런데 뮤트가 아닌 상황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요렇게 하면 원래는 안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9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뮤트블이 아니니까 숫자로 바꿀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제대로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니까 볼까요? 여기다가 a가 아니라 여기다 만약에 my number 그러니까 처음에 my number입니다. number를 넣게 되면 얘는 값이 뭐가 나올까요? 얘는 9가 나올까요? 아니면 8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을 참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출력하면은 보다시피 그대로 8이 나오죠. 바뀜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바뀌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뮤트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뮤트가 들어가서 참조도 뮤트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my number 얘는 이제 빨간불이 떴어요. 쓸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쓸수 없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캔나 바로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num 들어왔고 my number 들어왔고 다음에 a가 떴고 num reference 그래서 하면은 이제 9가 나오고 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 자체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뮤트블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 넘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예제 자체가 이 여기에 좀 조금 적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카피와 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일단 그걸 말로 온 김에 지금 그냥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겠는데 그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